문정왕후가 박숙이에게 죄를 씌워 그 아들까지 죽음을 주니 사람들이 모두 원통이 여겼다. 아... 쉽게 말해서 경빈 모자를 죽게 만든 저주 사건의 배후에 문정왕후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. 사실 이 기록은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은 아니고요. 귀식이 야사의 연려실기술에 이제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. 이런 이야기가 이제 떠돌게 되었던 것은 우선적으로 경빈 박씨는 이미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그렇죠.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명종대를 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문정왕후가 이 경빈 박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까지도 덧붙여진 것 같습니다.